네, 이번에는 EQ인데요. 이게 무료 EQ이면서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써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EQ하고 컴프하고 합쳐진 다이나믹 EQ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름은 TDR 노하우고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기 밑에 보면 윈도우즈 인스톨러랑 윈도우즈 노 인스톨러가 있죠. 네, 맥 패키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저는 이제 윈도우니까 이걸로 봤는데 차이점은 말 그대로 얘를 설치하면은 설치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똑같지만 인스톨 가는 거고, 얘는 노 인스톨러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냥 DLL 파일만 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수동으로 이 경로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요노 인스톨러 요 버전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뭐 동의합니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그러면 이거 안 넣어도 그 다운로드는 진행이 됩니다. 그 다운을 받고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폴더가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AAX, VST2, VST3,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과거 이력 같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맞는 걸 쓰면 되는데 저는 VST2로 쓰니까 2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윈도우 32하고 64두 개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64비트 쓰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요거를 해서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를 해서 본인이 가상악기 불러오는 그 경로에다가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상악기를 불러오는 경로가, 저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의 스테인버그의 VST 플러그인, 여기서 가상악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DLL 아까 그거 있죠? 그거를 잘 복붙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서트를 불러올 때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없으신 분들 여기다 노바라고 검색하시면은 TDR 노바 아까 우리가 넣은 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EQ가 나오고 이렇게 만지면은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기타에다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는데, 원래 요거 쓸때 뒤에 백그라운드 이런 파형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형들을 어떻게 나오게 하냐면,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인풋으로 하면은 지금 원래 기타 원본의 파형이 나오고요. 네, 소스에서 아웃풋을 하면은 이제 바뀐 모양의 파형이 나와요. 바뀌었다라는 건 이제 제가 여기다 이런 EQ 등을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그래프가 바뀌는 거죠. 뒤에 백그라운드가. 무슨 차이냐면은 인풋을 했을 때는 여기 좀더 높게 올라오죠.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아웃풋에다 놓고 일반적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EQ인데 EQ에다가 컴프를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헤르츠, 지금 보면은 278 헤르츠를 제가 한 9.5dB 올린 건데, 이렇게 올리면 소리가 많이 좀 텁텁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깎겠죠. 그다음에 여기 스레시홀드를 키면은 이렇게 없던 파란 줄이 생기면서 얘가 쪼그쪼그씩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스레시홀드 값을 내려줄수록 지금 컴프가 이제 밟히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이제 2대 1 비율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요만큼이 다 컴프레서의 기본 섹션입니다. 스레시홀드하고 레시오하고 어택하고 릴리즈. 스레시홀드 값에 의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밟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밟히고 있는 양은 여기 게인에서 이렇게 노란색이 왔다 갔다를 해요. 요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존에 있던 프로큐에서 되게 좋았던 기능인데, 요 기능이 거의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컨셉의 EQ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무료이면서 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거는 거죠. 일반적으로 EQ를 걸 때는 무조건 컷을 한다, 무조건 부스트를 한다기보다 컷 부스트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헤르츠를 찾아서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해야 될게 이런 식으로 Q 값을 많이 좁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헤르츠를 찾은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컷하고 그 다음에 이런 컴프를 같이 걸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면. 여기 지금 175Hz 요 언저리가 뭔가 좀안 좋은 소리가 많죠? 그럼 여기를 좀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노브를 내릴 때도 좀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컴프를 살짝 걸어주면 더 세게 밟히는 거예요. 여기 저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깎도록 하겠습니다. 좀 깎아주고요. 그다음에 포인트를 잡을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우스 휠로 위로 올리면 좁아지고, 마우스 휠을 내리면 넓어져요. 이렇게 되고, 아니면 Q 값에서 이렇게 만지셔도 됩니다. 여기도 소리가 많이 튀죠, 좀. 그래서 이런 데를 쭉 죽여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 컴프를 안 걸면은 조금 텐션감이 떨어지는데, 컴프를 같이 걸어주면 좀 텐션감이 생깁니다. 좀 밑에 부웅 하는 소리가 있죠? EQ를 빼면. 제가 좀 오버해서 걸어볼게요. 이거를 더 많이 낮춰보는 거죠. 해서 한 번에 낮출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거를 모양을 바꿔주시면 돼요. EQ 모양을. 그래서 좁혀서. 아까 고역 때도 약간 불편한 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한 666이네, 666이네요. 그래서 낮춰서. 이거는 제가 투머치에서 건 겁니다. 소리의 변화를 좀 보여드리려고. 어택을 길게 잡으니까 조금 늦게 들어가죠, 얘가. 이렇게 바이패스 하나만 켜볼 수도 있고요. 네, 밴드 솔로도 가능합니다. 얘만 지금 들어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찾아보면. 여기도 지금 이상한 소리가 많죠?
이런 거걸 때는 이제 초보분들은 이제 확확 티가 나게 걸는데, 사실상 너무 확확 티가 나게 걸면은 조금 소리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많이 거는 걸 방향으로 해서 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